치유가 지금 두 번째 단계 안본 지가 며칠 정도 됐죠? 2주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좀 특이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느끼는 거. 제일 큰 변화는 이제 여구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들고 와서 이렇게 뜯어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뜯어서 같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발음으로 하지만 이제 기본으로 그럴 때 대부분 그런 소리 내더라고요. 뜯어주는 거 말고 다른 건 또 있었나요? 비슷한? 열어줘도 비슷한 소리 내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비슷하게 느끼는 거죠? 그럼 무바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럼 무바라 벗어난 거예요. 내가 저번에 그거 이제 다 듣고 얘기해 줄게요. 무바라 벗어난 거예요. 내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 말고. 그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터져나오면 굉장히 힘들었어. 그렇지, 힘들어야지. 그리고 이런 저 외식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지훈이 이렇게 물컵 들고 옆에서 이렇게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을 자기가 흘렸거든요. 저는 뭐로 보고 있었는데 애가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컵을 이렇게. 그럼 애가 돌아보니까 지가 물 흘렸다는 거를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아빠 지우고 지금 휴지를 닦고 휴지 뽑아주니까 닦았어요. 닦아서 넣어줬어요. 그전에는 뭐 흘리면 막 스스로 손으로 막 비볐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지시 수행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기저귀를 계속 버리는 걸 신고를 시키거든요. 지가 기저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가서 그때 근데 쓰레기통이 좀 꽉 차 있었거든요. 꽉 차 있었는데 기저귀 버리자마자 쭉 떨어졌거든요. 오늘 휴지 조각이랑 같이 떨어졌는데 다른 때는 이거를 다시 주워서 올리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놓아버렸는데 어쨌든 그거를 다시 주워 올리고 떨어지면 또 주워 올리고 그리고 종이 휴지도 같이 해서 주워서 또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지시수행은 단순 수행이잖아요. 로봇같이 단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시수행의 다른 의미를 갖다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걸 갖다가 아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지하고 그 상황을 갖다가 자기가 학습된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고요. 단순 수행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엄마 한번 하고요. 서재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때 이제 엄마 뭐 이렇게 힘드니까 한번 의미 있는 엄마 한번 하고 하고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엄마 아빠 같이 손잡고 어디 갈 때 아빠 없어지면은 그냥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가 없어져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따라가고 이랬는데 아빠 애 가방을 까먹고 이제 안 가져와서 아빠가 다시 가지러 이렇게 가려고 갔는데 서가지고 다시 아빠 어디 가나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아빠가 사람 치울 때 아빠 어디 가는 눈길 계속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제 그 얘기는 아빠 말고도 저 다른 아이들이나 사람이나 관찰하는 게 늘어났을 텐데 예전에는 키즈카페 들어가서 사장님께 인사하려면
안 보고 그냥 아무데도 그냥 앉았더라고요. 앉았더라고요. 요즘에 인사 어디? 누구? 이런 식으로 어디 누구? 이래 한 번도 보고 이제 한 번도 한번 쳐다보고 이러고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경우가 좀 생겼어요. 보고 하기 전에 누구 빨리빨리 하자 이러면 어디 누구? 이렇게 한번 누구 누구야 이런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예, 그런 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리고 예, 예, 얼굴 좀 지워줘라. 표정 좀 지워줘라. 뭔가, 뭔가, 표정이 엉뚱하게 바뀌었잖아. 네. 항상 이렇게 웃어요. 응? 그러니까, 얘가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 애가. 그전에는 이렇게 웃었어요. 응, 그러니까. 표정이 거의 없던 애인데, 그죠? 표정이 지금 아주 그냥 애가 이렇게 계속 미소를 띄고. 그거 봐요, 지금. 계속 미소를 띄잖아. 저게 큰 거야. 지금 제일 큰 거야. 뭐 하려고? 어? 뭐 하려고? 뭐야, 저기 조선때 내가 입 주변이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 왜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지? 됐어? 예, 그리고 이제 심심함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집에서 보통 옛날 같은 혼자서 막 이렇게 너무 막 다니느라 이제 심심한 줄 몰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루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고 나가시고 놀자고 하면서 이제 짜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꾸준. 아까 이래가 애교도 떠네 이제 애교도 떠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그 건물이랑 풍선놀이 있잖아요. 특히 풍선놀이 할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서로서로 이렇게 막 풍선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서 풍선 뺏으려고 속도도 점점 빨아주고 막 덮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실제 움직임이 훨씬 민첩해졌던 거죠. 그런 눈동자도 그 따라가는 게 막 이제 확실히 이제 같이 논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렇죠. 뭐야 이거? 또 좋네. 아빠가 더 코멘트 해주실 거였나? 그냥 일반만. 전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아빠 쓰레기통 버릴 때. 쓰레기 버릴 때. 그전 갔다 쓰면 그냥 지시 수행 쟤는 그냥 시키는 거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그게 다르죠. 아까 시키지도 않은 거고 나 다른 것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른 것도 같이 넣었다는 거에 그렇죠. 그때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거든요. 와 하고 그냥 그런 모습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지. 2단계약 쓰고 그러면서 얘가 지금 더 이제 쭉쭉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됐죠? 우리 한 달 반? 예, 그 정도. 한 달 반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한 달 반 전에는 이제 그 냉정하게 말하면 비교를 한다면 표정이 이제 거의 없었고 이제 무발했고 눈 맞춤을 못했고 근데 지금 애가 표정이 보면은 그냥 멀쩡한 것 같잖아요. 표정이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에서 얼굴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혀를 움직이는 신경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어가 시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애가 훅 바뀌었죠. 내가 몇 개 해석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얘기해 줄게요. 보세요. 이게 애가 요구어가 불완전한 발음이지만 요구어는 안 달라요. 요 얘기했고 여러 줄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애가 어떤 거냐면 뇌에서 말을 하려면 혀로 신경이 연결돼야 된다.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 자폐아이들이 무발아인 이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해놨다고 그죠? 뇌신경하고 안면 근육 신경, 간 근육의 연결, 신경, 안면 신경하고 혀로 연결되는 설인 신경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서 혀의 조작이나 입술의 조작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되어있다고. 그래서 애가 이게 안 움직이니까 표정이 없던 애예요. 혀를 못 움직이니까 표정, 그 말을 못하던 애야. 근데 이제 표정이 생겼어 보면. 표정이 생겼다는 건 이 입술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고 혀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아직 움직여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얘기했던 듯이 맨 처음에 할 때 그걸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마치 처음 첫 걸음마를 뛰는 애같이 예, 예? 어렵게 혀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움직이니까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이 부드럽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만 아직 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뜯어줘 그러면 혀가 훨씬 더 부드럽게 더 움직여줬는데 다 못 움직이고 뜯어줘 이런 식의 발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유는 이런 상태면 봐봐요. 처음에 발음을 내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발음에 성공을 했어. 근데 발음이 아직 불완전해 계속 반복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바뀌어요. 한두 달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뜯어줘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무바라가 벗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 대문창에 무바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지워도 돼요. 발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말한 거예요. 말한 건데 아직 혀가 움직임이 아직 부드럽지 못한데 애가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와 아빠가 그걸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되게 이제 실패하는 게 그렇게 언어가 나올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막 그냥 엄마 아빠가 무시해버려서 애가 좌절하게 만들거든. 그게 아니라 할 때마다 막 너무 잘했어 하고 엄마 아빠가 알아줘서 뜯어달라고 그렇구나 해서 아이가 하는 언어 시도를 언어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애가 저거 훨씬 더 그 용기가 나갖고 계속 반복하면서 좋아하죠. 네. 이해 되시겠죠? 네. 아마 엄마라는 말은 훨씬 더 거친해야 돼요. 엄마, 아빠 이런 거 지금 억지로 가르치지 마요. 절대 가르치지 마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그 자폐아동이 정상이 될 때 발달 단계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언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지나야 돼요. 얘가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요구어가 나온 단계야. 그러니까 엄마도 아마 아쉬울 때 가끔 엄마 나올 거고 통상적으로는 아직 사용 못해. 자기 원하는 거 뜯어줘, 물, 밥, 응? 무슨 그런 요구어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언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억지를 교정할 거 없고 하고자 하는 언어만 계속 그 용기만 내주면 돼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물이 뜯어졌다 할 때 그러니까 자폐 발달 단계에서 1, 2, 3단계 할 때 4단계의 그거란 말이에요. 얘가 요구어를 쓴다라는 건 지금 이제 비언어적인 응? 상황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한다는 거는 이거잖아. 아까 물 엎질렀을 때 떨어졌다는 표시를 해주고 의사전달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의사전달을 하고 의사전달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으로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천천히만 상황 얘기해주면 상황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네? 이해를 한다고. 응?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풍부해지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발달 단계에서 1단계 눈 맞춤 단계, 2단계 모방 단계, 지난 첫 달에 이게 되게 완성이 확 이루어진 거고, 세 번째 이제 지시수행 단계를 엄마 아빠가 많이 해놔서 그것도 금방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단계 있죠. 그게 올라오면서 요구 단계가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눈 맞춤도 더 강화되고, 모방도 더 활발해지면서 4단계, 5단계 발달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가고 있어요. 이게 애가 인지가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봐봐요. 인사하라고 그럴 때 사람을 이제 어딘지 관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겨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눈 맞춤이 그 지난 저 2주 전에 할 때하고 더 좋아진 거예요. 내가 이제 눈 맞춤이 얘가 지금 2주 전에는 한 60점, 70점 정도였을 거예요. 5, 60점.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는 자연스러운 눈 맞춤이 되지만 다른 사람하고 자연스러운 눈 맞춤을 하기 힘든 상태가 2, 3주 전이었다면 지금 이제 뭐야 어떤 사람한테 인사해야지 할 때 그 사람을 살피고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는 타인하고도 시선 처리를 갖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눈 맞춤이 완성된다는 건 그런 거라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정확하게 필요에 의해서 눈 맞춤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예. 이해 되시겠죠? 예. 그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찰을 한다고, 인지가 발달하고. 얘가 지금 거기까지 거의 근접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눈 맞춤이 아직 100점은 아니야. 예. 내가 봐서 한 80점 정도 되겠네. 지금 80점 있는 이렇게 보니까. 타인하고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쫄깃하게 된 거지. 그치, 그치, 그치. 길지가 않아, 길지가 않아. 한번 딱 보는 정도? 네. 더 길어져야 돼. 더 길어져야 돼. 그래서 계속 여기서 치료 철학은
내가 그 6단계 얘기할 때 지시수행어를 그럼 많이 가르치면 얘가 자폐가 좋아진다. 그게 아니야. 지금도 계속해야 될 건 1단계를 100까지 올리는 거야. 예? 1단계를 100까지 올리는데 그럼 딴 사람을 봐? 봐라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스킨십 넘치는 1차 놀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놀이를 갖다 계속 강화하는 게 더 필요해. 그래서 애가 하루 종일 엄마 아빠를 시선을 추적을 하는 이렇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 타인을 거기까지 올려야 돼. 아빠하고도 시선치가 더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시수행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얘는 그걸 우리가 원하는 치료 방식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얘가 머리 나쁜 애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들어? 얘가 인지가 나쁜 애가 절대 아닌 거야. 하잖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스스로. 자가학습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주 진한 눈맞춤이야. 그리고 아주 진한 놀이야. 그게 올라가면 타인하고 하게 되고 얘는 뒤에 언어 능력이 막 올라와. 그리고 아이가 놀이 속에서 스스로 언어를 꺼내면 엄마 그걸 받아만 내면 된다고요? 예, 예. 받아만 내면 돼. 예. 이해되시겠지? 예. 억지로 밀어넣지 말고 아이가 자기 나 발달하고 있어. 발달하고 있어. 이잖아. 그럼 지시수행할 때도 말이야. 그러면 하나 더 하잖아. 예. 이제 단순 지시수행하지 말고 그것도 복합적으로 시켜서 예. 같이 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걸 갖다 같이 하는 놀이로 한다든지 아이가 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 가지고 하면 응답만 해주면 돼요, 엄마 아빠는. 네? 이해 되시겠어요? 네,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다행히도 지점이 손상이 없어 보여. 멍 때리는 거 거의 안 보이죠? 이제 요즘. 그게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컨디션 좀 3단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식이요법 잘하고 있죠. 글루텐카제인다. 예, 예. 그거 같이 예. 하셔야 돼. 예. 지금 왜냐면 면역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인 상태가 잘 유지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이게 속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돼. 그거는 음식을 취급해서 잘못 먹었다든지 예. 항히스타민제 감기약에 노출시켜든지 예. 감기 걸리면 일단 거기서 감기약을 받아서 먹여야 돼. 예, 알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먹이면 다시 떨어져. 100% 다시 떨어져. 절대로 떨어져. 그래서 그런 것만 막으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봐서는 한 세 달째? 아마 다음 달에는 2단계 거의 리피트 반복해서 갈 텐데 한 달 정도 더 가면 아마 타인하고도 다른 사람하고도 시선 처리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기까지 도달할 거예요. 도달할 거고 그때까지는 막 변할 거야. 막 애가 안 하던 게 막 나올 거고 말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뀔 거고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 세 달째까지 확 바뀐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엄마 아빠가 속도가 약간 떨어진 듯이 나타날 거야. 왜냐면 변화만큼 확 변해버렸거든. 이제 보고 듣고 이런 게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플로우 타임을 얼마나 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속 애가 오 저것도 올라오네 저것도 올라오네 이런 변화가 최근에 있는 게 더 계속 한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좋네요.